하드로님 원작 안개 3부 간신히 눈물을 멈추고 나는 박형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죽었어요? 새벽에 살고 있던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했어.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두의 얼굴을 본 거야. 초면치고는 너무 처참하게 만난 거지. 현장에 가니까 머리가 깨져 뇌수가 흘러나오고 있고 팔다리는 모두 부러져 제멋대로 꺾인 기이한 자세를 만들고 있는 시체가 있더라고. 처음엔 그 얼굴의 주인공이 마두인지조차 몰랐어. 전에 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야. 사건을 조사하면서 우리 서와 내 번호가 찍힌 그놈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고 알게 된 거지. 휴대폰 통화 내역은 정말 중요한 정보였어. 수없이 많은 번호들을 우리는 일일이 다 조회를 했지. 그런데 몇 개의 떨거진 놈들의 번호를 빼놓고는 모두 엉뚱한 주인을 가진 대포폰이었어. 마두의 것도 마찬가지였고. 아무리 불법을 일삼는 조폭이라도 거의 모두가 대포폰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야. 뭔가 철저히 지켜야 할 비밀이 있다는 거지.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정보를 넘기겠다는 사람이 죽었으니 우리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철저히 수사를 했지. 족적, 지문, 머리카락, 아파트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의 CCTV. 우리는 가능한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조사했지. 마두의 죽음으로 우리는 뭔가를 캐낼 수 있을 것 같았어. 그 사건을 계기로 수사팀은 그 조직의 근거지를 얼마 동안 출입할 수 있었거든. 모두들 입열기를 꺼려하고 많은 부분에서 제한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지. 그런데 우리의 발행과는 달리 이 조직과의 연관성은커녕 타살의 흔적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어.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CCTV는 그 어떤 침입의 흔적도 보여주지 못했어. 족적이나 지문은 모두 마두의 것이었고 타살 흔적 하나 잡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자살로 종결됐지. 박 형사는 긴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말을 이었다. 그러나 형사의 직감이라는 게 있어. 물증은 없었지만 타살이라는 심증을 버릴 수가 없었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에 마두가 한 말이 있었어. 그 자식이 나를 죽일 거라는 거야. 무엇을 감추는지 이 그 자식의 정체를 말하지 않는 거야. 게다가 처음 새벽에 그를 발견한 경비원의 목격담도 우리의 심증을 뒷받침해줬지. 나는 박 형사를 등지고 옆으로 누운 채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쳤다. 새벽 순찰 중에 싸우는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달려갔는데 한 남자의 비명 소리가 들리면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비명을 안 질러. 마드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떠밀린 거야. 싸우는 듯한 고함 소리는 또 뭐야?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확신이 섰지. 그런데 이상한 건 목소리의 종류는 한 가지 뿐이었다고 경비원이 말한 부분이야. 뭐 귀신놀이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 누가 죽였는지 알아요. 갑작스런 나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박 형사가 하던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마두라는 사람 누가 죽였는지 알고 있다고요. 박 형사는 나의 팔뚝을 잡아당겨 돌아누운 나를 바로잡았다. 너 지금 그 말 사실이야? 흥분한 듯한 박 형사의 눈빛이 느껴졌다. 누구야? 어제 그놈들을 죽인 놈이에요. 그럼 어제 그놈들이 지들끼리 치고받은 게 아니었어?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는데.
족적이나 지문도 그놈들 거밖에 없었고. 누군지 모르는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나는 길게 심호흡을 한 뒤 긴 이야기를 꺼냈다. 어제 형사님이랑 헤어지고 집으로 가면서 그 쪽지의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나는 어제 오후부터 지금 이 병원에서 눈 뜰 때까지 기억하고 있던 일을 박 형사에게 낱낱이 이야기했다.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박 형사는 한 번도 나의 말을 끊지 않았다. 아니, 끊을 수가 없었다. 말하는 나도 황당무계한 소리로 들리는데 박 형사는 오죽하겠는가. 멍하니 넋을 놓고 들을 뿐이었다. 그 쪽지에 적힌 글씨체가 제 거였잖아요. 저는 글씨를 쓴 기억도 없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놈한테 당한 거죠. 귀신한테 홀린 거라고요. 내 얘기가 끝났음에도 박 형사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나 또한 박 형사의 대답을 기다리느라 입을 다물고 있었다. 너 진짜로 귀신 볼 줄 아나 보다. 한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박 형사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말을 내뱉었다. 제 예감이 틀리길 바라지만 왠지 이걸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박 형사는 무거운 표정을 짓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자. 조금 전에 의사가 너 다친 게 아니라 잠이 든 거라고 하더라. 퇴원해도 된다는 얘기지. 원하면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버스 타고 갈게요. 사람 많은 게 좋아요. 요즘은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세상 깨닫고 있어요. 그래, 알았다. 나중에 보자. 박 형사가 나간 뒤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랬지만 버스 안에는 빈자리가 여러 군데 보였다. 창가 자리에 앉은 나는 오후에 나른한 햇살을 즐겼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의 종류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텅 빈 느낌이었다. 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지, 어쩌다가 이런 이유모를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 지금 단 한 가지 나의 바람은 이 악몽 같은 사건의 고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다. 낮은 고도로 떠 있는 태양빛이 내 두 눈을 비추고 있었다. 노란빛 광원 속에서 붉은 빛이 간간이 섞여 아른거렸다. 서서히 졸음이 쏟아지는 것처럼 몸이 나른해졌다. 졸음 때문인지 너무나 밝은 눈부심 때문인지 주변 사물이 흐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주변이 뿌옇게 흐려졌다. 그때 누군가가 내 옆자리에 앉았다. 손자를 데리고 탄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였다. 5살 정도로 보이는 하얀 빵모자를 쓴 그 꼬마는 너무나도 귀엽고 천진난만해 보였다. 할아버지의 손도 잡지 않은 채 꼬마는 할아버지의 뒷꽁무니만을 따르고 있었다. 다소곳이 손을 모으고 앉아있는 노인의 앞에 서서 꼬마는 연신 그의 손을 두드리며 장난질을 해댔다. 손자의 귀여운 장난에도 할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내가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꼈는지 꼬마가 나를 보며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 또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정말 귀여운 손주였네요. 나의 과거형이 섞인 말에 노인이 고개를 돌려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랑 노는 게 가장 재밌대요. 무슨 말을 하는 겐가? 노인은 몇 번 나를 힐끗거리더니 내가 응시하는 곳에 똑같이 시선을 두었다. 요즘은 할아버지가 안 놀아줘서 별로 재미가 없대요. 자기는 할아버지한테 담배 냄새가 나도 꾹 참아줬는데. 시선을 돌려 나를 응시하던 노인의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졌다. 그리고는 이내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항상 할아버지랑 같이 다닐 거래요. 놀이터도 가고 공원도 가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나는 아이의 말을 그 노인에게 계속 전달해 주었다. 아이는 입을 열지 않고 눈빛으로 나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만득? 만득이? 그래. 만득이 아저씨네 가서 물고기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대요. 거기 가자는데요. 나의 말에 갑자기 노인은 두 손을 꼭 움켜쥐고 닭똥 같은 눈물을 떨구었다. 할아버지의 울먹임에 손주 또한 표정이 어두워졌다. 할아버지, 손주가 울지 말래요. 나 아플 때 할아버지 매일 울고 있어서 싫었대요. 나의 말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얼굴을 쥐어짜듯 연신 눈물을 쏟아냈다. 이젠 그냥 봐도 사랑과 혼령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하얀 빵모자 밑으로 드러나 보이는 민머리는 꼬마가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맙네, 젊은이. 연신 눈물을 훔치던 노인은 조용히 우돗주머니에서 상표가 떨어져 나간 갈색 드링크 제병을 꺼내들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느지막하게 결혼한 아들놈 부부가 그 피덩이를 남기고 사고로 죽었다오. 혈육이라고는 그 피덩이 하나 남았었는데 몇 년 뒤 그놈마저 몹쓸 병에 걸려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었다오.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식 새끼 다 보내고 늙은이가 살아서 뭐하겠소. 할아버지, 그래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나의 물음에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렇게 귀여운 손주가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켜주고 있는데. 할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할아버지, 이 손 잡으세요. 이게 할아버지 손주의 손이에요. 나는 꼬마의 손을 집어들어 할아버지의 손바닥에 다소곳이 올려놓았다. 노인은 내 손을 몇 번 어루만지고 무엇인가 느껴지는지 한 손에 빈 공간을 만들어 손가락을 오므렸다. 그리고는 입에 힘을 주어 굳게 담은 채 또다시 진한 눈물을 몇 번 쏟아냈다. 몇 번에 걸친 나의 위로에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고맙네, 젊은이. 누군진 모르지만 정말 고맙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네. 다른 이가 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노인은 손주가 서 있을 자리를 내려다보며 무슨 말을 건네는 것 같았다. 노인의 손을 잡고 있던 꼬마가 나를 뒤돌아보고는 또 한 번의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도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는 버스에서 내려 멀어져가는 그들을 계속 지켜보았다. 잘 지내렴. 귀신도 종류가 있구나. 저런 귀신만 만나면 좋으련만. 이젠 나의 이런 능력을
내 스스로 받아들이는 듯 했다. 그때 내 휴대폰에 요란한 진동음이 느껴졌다. 여보세요? 나 박형사야. 네, 왜요? 너 나하고 이번 사건 조사 한번 할래? 갑작스러운 그의 제안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나도 이 사건의 내막을 모두 알고 싶었다. 그리고 경찰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좀 더 안전한 것이 아닌가. 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능력이 필요해. 좋아요. 할게요.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라. 그리고 내가 내일 오전에 데리러 갈게. 알았어요. 나는 왠지 설레이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한 묘한 기분을 안고 집으로 향했다.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무거운 피로감이 몰려왔다. 며칠 동안 비워둔 집이라 낯선 냄새까지 나는 듯했다. 나는 취직을 핑계로 부모와 떨어져 산다. 취직이라고 해봤자 배운 게 없고 얼굴로 먹고 살다 보니 직업이 다 거기서 거기였다. 술집 서빙, 나이트클럽 웨이터, 호스트바. 그나마 내세울 만한 직업은 역시 바텐더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일을 할 만하면 여자들이 달라붙어 제대로 한 우물을 팔 수가 없었다. 모든 용돈이나 경비를 여자들이 대주니 힘들게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 것들은 자꾸 나를 나태하게 만들었고 술과 여자에 찌들게 만들었다. 나를 잡으려고 일부러 임신한 여자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계속 만나준다는 조건으로 중절 수술을 권했고 그 수술이 끝나면 가혹하게 차버렸다. 사람들은 나를 쓰레기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다. 나는 쓰레기에 가깝다. 그런데 아직도 여자들은 겉모습이 멋진 상자에 담긴 나 같은 쓰레기를 좋아한다. 어떤 이는 멋진 상자의 모습에 반해 다가와서는 그 속을 열어보고 쓰레기라는 것을 알면 도망가고 어떤 이는 담겨져 있는 것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멋진 상자에 반해 그 안에 쓰레기까지 좋아한다. 내 주위에 모인 여자들이 예쁜 나빗대인지 아니면 더러운 파리떼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귀찮고 힘들게 느껴진다. 내가 사고 난 것도 알고 보면 나이트에서 꼬신 년이 내 음주운전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이 있는 년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 후라질 년. 집이 너무 조용했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늘 보는 스포츠 채널에서 야구 중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기를 틀고 샤워기 옆에 있는 세면대 위의 거울을 바라보며 물이 뜨거워지기를 기다렸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가관이었다. 그러고 보니 3일 만에 처음으로 보는 내 얼굴 같았다. 오른쪽 이마의 반창고는 간신히 꿰맨 자국을 감추고 있었고 왼쪽 광대뼈는 아직도 큼지막한 멍자국으로 덮여 있었다. 아랫입술도 살짝 찢어져 핏기가 보였고 눈 밑에 검푸른 다크서클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마의 반창고를 떼어냈다. 샤워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 그 만신창이가 된 얼굴에 꿰맨 자국까지 드러나자 내 얼굴은 거의 프랑켄슈타인처럼 보였다. 씨발, 당분간 여자 만나긴 글렀네. 나는 세면대에 차가운 물을 채웠다. 정신을 차리고 싶었다.
물이 어느 정도 차자 나는 그곳에 얼굴을 담갔다. 숨을 참으면서 온갖 잡념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다. 꿰맨 상처 속으로 물이 침투하는지 가끔씩 따끔거렸다. 30여 초가 지났을까? 나는 고개를 들어 뱃속에 쌓인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내뱉었다. 어느새 샤워기에서 나오는 증기가 세면대 위의 거울에 안착했다. 뿌옇게 흐려진 저 거울 건너편에 못난 내 얼굴이 있다. 차라리 이런 내 얼굴은 안 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나는 잠시 허탈한 쓴웃음을 짓고는 왼손을 들어 거울을 한번 문질렀다. 응? 닦이지 않는다. 다시 문질렀다. 그래도 닦이지 않는다. 갑자기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팔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미친 듯이 두 손으로 거울을 문질러댔다. 그제야 거울이 왜 닦이지 않는지 알 수 있었다. 이건 안개다. 그런데 샤워기의 증기가 만든 안개가 아니었다. 공기 중에 그 물방울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그리고 조금씩 거울 속에 뿌연 안개가 옅어지더니 그 속에서 연쇄살인마 같은 그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거울을 문지르던 두 손을 거울로부터 서서히 떼어냈다. 열 개의 모든 손가락이 경기를 일으키며 떨리는 것이 눈에 보였다. 손가락 사이로 거울 속에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녀석이 보였다. 그리고 나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려는지 자신의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개새끼.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욕설과 함께 허공에 떠있는 내 두 손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 그놈을 향해 괴성을 지르며 오른 주먹을 날렸다. 개새끼야! 강력한 파열음과 함께 거울은 자신의 몸을 수십 조각으로 나누었다. 죽여버릴 거야, 개새끼! 잘게 쪼개진 거울 위로 연속적으로 주먹을 날렸다. 시발로! 너 꼭 찾아내서 죽여버릴 거야! 내가 무서울 줄 알아, 개새끼야! 울부짖음에 가까운 욕설을 날리며 주먹질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새 거울의 중앙부에 모인 핏물들이 쭉 흘러내리며 세면대 속의 물에 빨간색을 입히기 시작했다. 개새끼, 시발놈. 주먹질을 멈추자 손이 아려왔다. 나는 분쇄된 거울에 머리를 박고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와 동시에 콧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작은 방울이 핏물이로 떨어졌다. 세면대 속의 작은 거울 파편들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붉은색의 광택을 내뿜고 있었다. 네 놈이 어떤 놈인지 반드시 찾아낼 거야. 나의 속삭이는 듯한 굳은 다짐의 말은 거실의 TV 소리보다 작게 들렸다. 너 손은 왜 그래? 붕대를 감고 있는 내 오른손을 본 박 형사가 물었다. 어제 그 자식이 나타나서 신나게 두들겨 패줬어요. 이젠 귀신하고 싸울 정도야? 내공이 장난 아니네. 웃지 마세요. 나의 진지한 부탁에 박형사는 재빨리 입을 닫았다. 박형사는 뒷좌석에 앉아있는 나에게 운전하고 있는 형사 한 명을 소개했다. 아 참, 김나연이 사체 찾으러 오갈 때 봤지? 강 형사라고 우리 강력팀 최고 몸짱이야. 운전하고 있는 그는 전방을 주시한 채
잠시 오른손을 들어 나에게 인사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박형사는 잠시 말을 아꼈다. 아니, 지금 어디 가냐니까요. 내가 아는 무당한테 가는 거야. 에? 네가 힘들겠지만 귀신을 불러낼 거야. 나는 순간 허탈감이 밀려왔다. 진짜 필요하다는 게 이거였어요? 귀신 쫓아다니면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 네 주변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좋든 싫든 넌 지금 사건의 중심에 있어. 힘들더라도 협조해야 돼. 게다가 넌 우리가 조사하는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귀신을 둘이나 봤어. 그것들을 불러내서 정보를 알아낼 거야. 만일 안 되면 뭐 몸으로 뛰어야지. 알았어요. 아, 그리고 김나연이 국과수에서 연락 왔는데 살해되었대. 맞잖아요. 내가 살인이라고. 직접적인 사인은 교살이야. 그런데 혈액에서 염산 패치 등이 극소량 검출되었어. 염산 패치 뭐요? 그게 뭔데요? 주로 말기 암환자에게 투여하는 강력한 진통제야. 그런데 중독성이 필로폰보다 서너 배나 강해서 병원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 약품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게 김나연 몸에서 발견되었느냐가 문제야. 아마 김나연도 우리가 조사하는 마약 조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야. 이 순간 나는 더 궁금한 것이 있었다. 아, 근데 지금 만나러 가는 무당은 누구예요? 옛날에 우리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사건을 하나 해결해 준 무당이야. 그 사건이 뭔데요? 박경사는 잠시 전방을 주시한 채 뭔가 생각을 정리하는 듯 말을 아꼈다. 그리고 잠시 후 긴 이야기를 꺼냈다. 3년 전에 반지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어. 그리고 2구에 어린이 시체가 발견되었지. 처음엔 단순 화재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소방관 얘기로는 처음에 출동했을 때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다고 했어. 잠근 사람은 두 아이의 엄마였고 그 여자는 남편과 사별하고 식당 일을 나가면서 5살과 7살 난 두 아이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었지. 우리는 사고사가 아닌 타살로 가닥을 잡고 유력한 용의자로 엄마를 지목했지. 아이의 엄마는 거의 반실성한 상태였어. 물론 범행도 급구 부인했고 아이들이 죽은 슬픔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자신을 범인으로 몰다니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하다는 거야. 왜 문을 걸어 잠궜냐는 질문에는 평소 집 앞에 도로에 아이들이 뛰쳐나와 놀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때는 잠깐씩 잠그고 간다고 하더군. 요리조리 우리의 신문을 피해가는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 두 아이의 혈액에서 청산염이 발견된 거지. 청산염이요? 정상가리 말이야. 아니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죠? 생활고를 비관했을 수도 있지. 생활고를 비관해서 아이들을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고밖에 볼 수 없었어. 죄가 인정되면 아무리 정상 참작이 된다 해도 이건 최소 무기징역감이야. 하여튼 우리는 엄마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계속 심문했지. 그것도 모자라 유력한 용의자라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했어. 그런데 말이야. 박형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다. 그리고 깊게 담배 연기를 한 모금 빨더니 말을 이었다. 재판이 있기 며칠 전 그 여자가 유치장에서 목을 매 자살한 거야. 마치 결백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그래서요? 사건은 그걸로 종료된 거지. 그런데 그 여자가 죽었던 그날 밤 너무나 찝찝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 여자가 진짜 범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사건 현장에 다시 갔지. 뭘 얻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거기서 한 남자가
멍하니 불탄 그 집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더니 나에게 다가와 뭐라 그러는 거야. 아이들의 불장난이 큰 화를 불렀다고 말이지. 내가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아이들이 성냥으로 불장난을 하다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도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목매 자살했다는 거고. 나는 온몸에 섬뜩한 소름이 돋았지.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무당의 말이 나를 더 소름돋게 만들었어. 멍하니 형사의 이야기에 빠져든 나는 침을 삼키지 않을 수 없었다. 뭐가요? 아직도 이 집에 셋이서 살고 있대. 마치 그곳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소름이 쫙 돋았다. 그 남자가 바로 형사님이 말한 무당이군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난 망자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주려는 심정으로 국과수에 재부검을 의뢰했어. 재부검 결과 역시나 혈액에서 청산염이 발견됐지. 그런데 말이야, 이상한 건 아이들의 폐와 혈액에서는 청산염이 발견되는데 정작 위와 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 그럼 먹은 게 아니라 코로 들이마신 거예요? 우리도 그 여자가 죽기 전에 국과수 부검 결과에 의아한 점이 하나 있었어. 아이들의 직접 사인은 질식사였고 폐에서 연기가 검출되었다는 거야. 그게 어때서요? 폐에서 연기가 발견되면 불타오르는 동안 살아있었다는 거지. 호흡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보통 살해 후 방화를 하면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폐에선 연기가 검출이 안 돼. 그렇다고 단지 이런 점 때문에 또 여자를 풀어줄 순 없었던 거지. 타살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형사들은 물고 늘어지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재부검 결과 폐에서 청산염이 발견되었다는 거야. 청산과리를 들이마시게 한다. 그게 가능할까? 또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왜 굳이 이런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을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바로 죽었을 텐데 폐에서 발견된 연기는 도대체 뭔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갔지.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그런데 그 무당이 그러더라고. 그 집을 다시 불태우라고. 그 혼령들이 원한다고. 불타버린 집을 또 태우라니, 그게 도대체 뭔 소린지. 박형사는 담배에 붙은 채가 떨어지지 않고 길게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 담뱃재는 작은 움직임에도 떨어져 나갈 듯 아슬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서로 돌아오는 중에 난 불현듯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어. 그래서 국과수에 사건 현장에 남은 여러 물질들의 발화 실험을 요청하고 성분 검사를 의뢰했지.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더라고. 뭐가 말이에요? 젠장. 그 집 바닥재 발화 실험을 했는데 연기 속에서 청산염이 검출된 거야. 이럴 수가. 그럼 바닥재 성분이 타면서 나온 거예요? 형사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지.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우리는 멀쩡한 목숨을 덤으로 하나 더 죽인 거야. 그제서야 박형사는 길게 늘어진 담뱃재를 털어냈다. 그게 폐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혈액에서 돌아다녔고, 그래서 위와 장에서는 발견이 안 되었던 거지. 우리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의 안식을 비는 죄를 간단히 지내줬어. 아, 그렇군요. 그 뒤로 나는 그 무당과 친분을 유지했고, 그 무당은 몇 개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지. 그럼 이번 사건도 그 무당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사건을 해결하러 다닐 때마다 원혼들이 자꾸만 자기 몸에 붙어서 못 살겠다는 거야. 수명이 짧아져서 죽을 것 같대. 그래서 1년 전부터는 말도 못 꺼내게 했어. 어느새 우리는 도심 외곽을 달리고 있었다. 도로도 점점 좁아져 편도 1차선을 내달리고 있었다. 눈앞에 뒤쪽의 산과 앞쪽에 작은 계곡을 끼고 있는 집이 눈에 들어왔다. 불교의 만자가 보이는 곳으로 봐선 우리가 만나야 할 무당의 집인 것 같았다. 보통 잘나가는 무당들은 예약을 하고 가야 된다는데 이 무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무당의 것으로 보이는 소형 승용차와 우리의 차량만이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유일한 차량이었다. 인기척을 보인 후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다. 무당의 집이라고 보기에는 집 안의 치장이 너무나 차분했다. 그리고 향연기 속에 담배 연기 냄새가 배어나왔다. 사극의 대감집에서나 볼 수 있는 기품 있는 병풍을 등 뒤에 두르고 왜소한 체격의 한 남자가 생활 한복을 입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사람이 무당인가 싶을 정도로 그는 꾸밈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나를 더욱 당황하게 만든 것은 사람이 들어왔음에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연신 담배질을 하며 책을 탐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님, 저 왔습니다. 박 형사의 인사말은 그와 전 무당이 얼마나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박 형사의 인사에도 무당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나 죽일 셈이냐? 짭새놈들이 얼마나 모진 원혼들을 몰고 다닌 줄 알아? 이 말에 박 형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마와 입 주변에 깊게 파인 주름만이 그의 나이를 짐작하게 할 뿐이었다. 많은 주름살에 걸맞지 않은 백옥 같은 피부를 가졌고 미간에 작은 점이 박혀 있었으며 몇 년을 길렀는지 모르는 긴 수염을 달고 있었다. 그는 박 형사의 얼굴을 한번 확인하더니 박 형사 뒤에 서 있는 나를 한참 동안 말없이 응시했다. 너무나도 멋쩍은 상황에 나도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이 어색한 침묵의 시간을 멈춘 것은 무당의 욕설 섞인 말이었다. 아, 오라질 놈. 이번엔 원혼들을 떼거지로 몰고 왔구나.